총선 승리라면 어떻게 되겠냐?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아이, 가출을 해대고 대통령 공개적으로 욕해대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당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 행사가 뭐였죠? 서울 송파을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자리였는데 뭐 당권 주자들이 많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안나, 그렇죠?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뭐 친윤계 의원 만 29명도 함께했다고 하고요. 사실 저 지역구는 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지역구인데 저기에 어제 행사가 저렇게 크게 열렸고 친윤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안나 이 세 분도 참석을 했고요. 근데 우리 김재섭 의원 보시기에는 어제 저 자리는요. 사실 그냥 저 배현진 의원 어떻게 보면 지역구 행사일 수도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총출동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원래 그 지역구 행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 신년 인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당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신년의 새해 다짐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올해 어떻게 합시다. 내년에 있는 총선 어떻게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으쌰으쌰 하는 자리거든요. 으쌰으쌰.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전당대회가 바로 다다음 달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뭐 배현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광진이면 광진, 도봉이면 도봉 이렇게 다들 당권 주자들이 많이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 저는 예를 들면 저게 왜 송파을에 굳이 저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지는 않고 제가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은 것은 김기현 의원만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저는 조금 더 그 의미를 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다른 당권 주자들이 오게 되면 되게 저희 같은 당원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옵니다. 하면은 또 그런 분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당원분들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기 모인 이른바 친윤 이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몰아주고 싶다. 특히 그 안에 있는 배현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몰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저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 사람은 김기현 의원 만 있었답니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아갖고 발언을 못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김기현 의원이 이제 뭐 친윤 후보로 약간 교통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분이 돌연 난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특정 후보를 지지하실 계획이 있으신다고요? 누구를 지금 지지할 그런 생각은 없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주 윤핵관인데 출마 선언을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교통정리가 김기현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권성동의 전격 불출마는 대통령실과 모종의 교감을 가진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의원 뭐 여론조사도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뭐 전대의 핵심 변수가 되는 인물 그렇다면 이제 누굴까요? 이분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감 잡으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전당대회 아직 고민 의원이 아직 걸로. 네, 아직 뭐 예,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는 보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나경원을 위한 룰인데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오면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도 줄곧 상위 1등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나경원 입장에는 무조건 나가죠.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미경 의원님, 그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은 계속 출마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는데 정미경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나경원 부위원장의 고민의 결과는 출마한다? 안 한다? 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출마를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그 저출산 고령화 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예, 부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 기후대사인가요? 기후대사도 맡고 예. 있어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내려놓고 해야 되겠죠? 예, 그 뭔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대통령께서 아무튼 이 자리에 대해서 그 결정권자시잖아요. 예. 인사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인이 하기 싫다고 또 그냥 나 안 하고 당대표 하겠습니다. 네.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오시지 못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네 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갑자기 이제 OX 퀴즈로 가는 겁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계십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한다. 아, 두 분 2대2 공평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번에 전대 레이스에 또 하나 변수가 되고 있는 인물 나경원 부위원장은 알겠고 아 이분도 변수 아닐까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당을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이 무슨 검사 동일체 원칙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그런 검사의 마음이나 검사의 생각으로는 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네, 예. 지금 자꾸 검사실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아. 저희 출마에 대해서 정말 반반이고 저 이번에는 참 뭐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 나경원 부위원장도 그렇고 유승민 지금 전 의원도 이분도 고민 중이에요. 이분도 고민 중인데 그럼 김유정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의 고민의 결과는 출마한다 안 한다?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는 게 맞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꾸 출마하고 자꾸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유권자 또 국민들 마음에 더 각인이 되고 정치적 미래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아마 7대 3의 그 전당대회 룰이 유지가 됐더라면 아. 저는 아마 얼마든지 출마를 해서 아마 승부수를 던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뭐 뻔히 유승민 배제하기 위한 룰로 바뀌어버린 마당에 예.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그래도 나가겠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저는 점점 더 불출마 쪽으로 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대에 출마한다? 똑같아요. 희한하네. 우리 짜고 한 거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